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 아이템들은 왜 비싼 건가요? 바로 아발론 무기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비싼 이유는 이 무기 자체가 8월 12일 업데이트된 무기로서 유저들이 보유한 수량 자체가 적고 무기를 제작하는 재료들이 아발론 로드에서 드랍되다 보니 자체의 위험성 때문에 재료 역시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어 비싼 가격을 유지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 아발론 무기 사용 영상과 체감한 느낌 간략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킹메이커, 양손검 무기이자 외형부터 남자들을 빠져들게 만드는 마성을 지닌 무기로서 사용해본 결과 CC기와 데미지 밸런스가 좋은 무기로 생각되며, 세번째 기술이 광역 에어본에 광역 딜을 넣다보니 PVP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리라 생각됩니다. 돈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 중 소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무기로 사용해보셔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렐름 브레이커, 양손 도끼 무기로서 외형은 빨간 도끼라는 점 외에 기존 다른 도끼들과 크게 다른 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방 폭딜이 가능한 무기로 보이며 스킬을 모두 사용한 이후 밸런스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스킬 자체 광역 폭딜과 조금의 에어보는 PVP에서 CC기 연계를 통한 좋은 순간 광역 딜러로서 활약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PVE에서는 그레이트 엑스라는 더 좋은 무기에 밀려 사용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스키퍼 쌍수 메이스 무기로서 귀여운 다듬이 방망이를 볼 수 있습니다. PVE에서는 많이 쓰이기 어려워 보이며 세 번째 스킬의 이속 증가와 자체 쉴드를 주다 보니 단체 PVP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으리라 보이는 무기이긴 하나 그것보다 더 좋은 단체전 무기도 많아 추천드리는 무기는 아닙니다. 핸드 오브 저스티스 양손 해머 무기로서 황금빛의 오한마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머이다 보니 타격감 자체는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으나 해머 무기 자체가 많이 느린 느낌이라 저는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세 번째 스킬은 몹들을 끌어와 내려찍는 스킬로서 현재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에너지 쉐이퍼 석궁 계열에 들어가 있는 무기로서 에너지포 형태를 띠다 보니 너무 마음에 드는 외형이었습니다. 애초에 석궁 기본 스킬들이 좋다 보니 공속 데미지 밸런스는 나쁘지 않으며 세 번째 스킬 자체도 준수한 말뚝딜 형태인지라 무기 자체는 PVE에서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던전 플레이에서 뒤쪽 몬스터의 어그로를 끌기 쉬움으로 사용시 주의는 필요해 보였습니다. 경량 크로스보우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사용해보셔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미스트 피어서 양손알 무기로서 외형만으로도 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외형이 미쳤습니다. 알비온 무기 중 가장 예쁩니다. 무기의 성능 자체도 기본알의 준수한 성능과 4번으로 나뉘어 발사하는 관통형 투자체 3번째 스킬까지 존재하다 보니 아주 좋다라고 생각되는 무기이긴 하나 저만 느낀 게 아니었는지 4티어 무기가 100만원에서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무기입니다. PVP 단체전, PVE 사냥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기대되는 무기로 기회가 되신다면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데이브레이커 한손창 무기로서 외형은 준수한 편이라 생각되며 한손창이다 보니 보조무기를 통해 부가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로 꾸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데미지 자체가 준수하긴 하나 창 자체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관계로 나는 데이브레이커에 미쳤다가 아니면 창은 사용하지 않는 걸 좀 더 추천드립니다. 아이언 루트 네이처 스태프 한손 무기로서 네이처 스태프 중 그나마 볼만한 외형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킬러 무기이며 PVE에서의 활용보다는 소수전 PVP에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리라 생각되는 무기로 세 번째 스킬은 상대 팀 혹은 우리 팀 중 2인을 연결하는 스킬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 창출이 가능한 좋은 무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PVE 자체에서는 그렇게 좋은 무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브라이들드 퓨리 양손 대거 무기로서 외형은 흡사 질럿을 닮았습니다. 밸런스 자체는 대거 무기들이 워낙 좋다보니 나쁘지 않으며 세번째 스킬은 이블린 궁과 흡사한 느낌으로 딜 자체는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거에는 이 무기 외에도 블러드레터, 한손 대거, 대거 페어와 같은 저렴하고 좋은 무기들도 많으니 굳이 비싼 이 무기를 사용한 의미는 없다고 보입니다. 브레이시커, 쿼터 스태프 무기로서 외형이 아주 길며 크고 아름답습니다. 준수한 성능의 PVP 탱커 무기로 생각되며 세번째 스킬의 원거리 속박을 활용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리라 생각되는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PVE에서는 탱커가 쓰기에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무기라고 생각됨과 함께 메이스류가 PVE 탱커에서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건송 화염술사 무기로서 외형 자체부터 신기한 느낌과 함께 평타를 때릴 때에도 특이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염술사 기본 스킬의 준수한 성능과 함께 세 번째 스킬의 데미지도 준수한 편이라 생각되며 회복 감소까지 지니고 있어 범용성으로 쓰이기 좋은 무기라 생각되지만 PVE에서 활용 시 다른 화염술사 무기들이 더 저렴하고 너무 좋은 게 많다 보니 많이 추천드리는 무기는 아닙니다.
팔로우 폴, 프리스트 한손무기로서 외형은 입군편에 속하고 현재 주인장 PVE 주무기로 활약하는 힐러용 무기입니다. 뒤에서 힐만 넣는 힐러의 역할에서 벗어나 세 번째 스킬을 통해 중요한 스킬을 차단해주고 방어력은 물론 범위 힐까지 챙기는 꿀 스킬이 존재하다 보니 저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 무기이자 최종적으로 사용하려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 시 몬스터를 살짝 뒤로 넉백시켜 모여있는 몹을 퍼뜨릴 수 있으며 힐러가 몸이 앞으로 쏠리다 보니 상황 판단이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됩니다. 사용해본 결과 VP와 PVE 둘 다 준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이긴 하나 저렴한 프리스트 무기만으니 다른 무기 사용 추천드립니다. 이번 송 아케이니스트 무기로서 던송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보라색이라 더욱 신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펙트는 정말 멋지고 너무 화려하지만 그에 비해 PVE에서는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무기입니다. 아케인 스킬 자체가 PVE보다는 PVP에 더 활약할 무기이다 보니 탄약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접근 불가 명령 내립니다. 치라올 외형은 그냥 평범한 느낌을 받은 무기입니다. 힐은 70 이후 데미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무기로서 초반 PVE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치라올 세 번째 스킬 자체가 상황에 따라 우리 팀과 적 팀 둘 다를 슈퍼 세이브 할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되어 사용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PVP에서는 변수 창출 정도로 사용할 만하나 PVE에서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섀도우 콜러 워록 무기로서 외형은 붉은빛이 도는 워록 무기 같은 느낌으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현재 워록 무기 PVE 사냥을 통한 육성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워록의 스킬들은 모두 무난한 밸런스를 보여주며 섀도우 콜러의 세 번째 스킬은 사용하는 유저의 방어구에 따라 효과 스킬이 달라지는 범위딜 형태로 다시는 물론 타인에게도 사용 가능하다 보니 다양하게 활용되리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좋은 워록 무기들이 더 많다 보니 굳이 이 무기를 쓸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보조무기를 제외한 모든 아발론 무기들을 알아보았습니다. PVE에서 활약하기 좋은 무기라고 생각되는 아발론 무기들은 킹메이커, 미스트 피어서, 에너지 쉐이퍼 정도라고 생각되며 현재 시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아발론 무기들은 사실상 사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되며 제작 외에도 아발론 무기가 드랍되고 있다 보니 점점 시세는 안정화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꽃등심TV 슝슝을 보였습니다.